네, 폭염 속에 70대 치매 노인이 보호시설 차량에 7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차량 갇힘 사고는 이 어린이와 노인 같은 노약자들에게 끊이지 않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79살 이모 할머니가 주간 보호시설 차 안에 7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쯤. 폭염 경보에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 씨는 의식을 잃고 생사를 헤맸습니다. 동승했던 요양보호사와 운전기사 등 시설 관계자 누구도 이 씨가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차량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이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침에서 차량 내부를 살폈는데 못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니까 조금 확인을 했었어요. 시설 관계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끝낸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 시기에 바깥에 세워둔 차량은 내부 온도가 50, 60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밀폐된 차 안에 오래 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숨지는 등 차량 갇힘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후속 대처가 나오지만 그때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재발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런 뭐 유치원 얘기만 들었는데 이런 자 중앙보호센터도 마찬가지 그런 자 태워가고 태워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소한 방심이 부른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 속에 정부 차원의 확실한 예방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